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최영주입니다. 2020년 봄 대한수학회 기조 강연자로 초청되신 이우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영 교수님께서는 평생 작용소 이론을 연구하시면서 교육자로 또한 서울대 수학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이학부 부장 등 여러 면으로 여러 활동으로 한국 수학의 위상을 드높이셨습니다. 2001년 대한수학회 학술상을 받으신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더 깊고 심오한 연구 업적을 계속 내셨고 2019년에는 DI 수학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The Invariant Subspace Problem. 이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기조 강연에 초청해 주신 대한수학회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또 소개해 주신 최영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불변 부분 공간 문제, 해석학의 미해결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소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직관적인 접근, 그리고 또이 문제 근저에 있는 철학적 함의 등을 논의하면서 가능한 강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모르파티라는 말은 최근 우리에게는 노래 제목으로 잘 알려진 것이죠. 이 아모르파티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니체가 1882년에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아모르파티를 처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의 대표작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시 아모르파티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모르파티란 말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요. 이 아모르파티는 니체의 사상의 핵심인 이터널 리커런스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이 이터널 리커런스는 우리말로 영겁 획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영겁 획이란 말은 지금 우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또그 재현은 영원히 반복해서 재현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니체가 얘기하기를 기왕 우리의 운명이 이미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재현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운명을 좀더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아모르파티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획이 사상이 이제 몇년 지난 뒤에 앙리 포앙카레에 의해서 레커런스 세어럼 획이 정리라는 정의 아래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자 안에 입자들이 한쪽에만 반쪽에만 놓여 있는데 이제 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포앙카레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모든 제자리로 그대로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니체하고 다른 점은 니체는 모든 것이 다 돌아온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포앙카레의 증명은 거의 모든 것이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거의 모든이란 말은 매조 제로인 집합을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 되돌아왔죠? 학자들이 이 포앙카레 레커런스 타임도 다 계산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10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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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승 10을 다섯 번 익스포넌트한 횟수만큼 지나가면 되돌아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긴 시간이냐면 우주의 그 수명이,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해서 소멸되기까지 기간을 대개 이제 빅크런치라고 하는데, 그 10을 익스포넌트를 4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
수없이 반복되는데 그게 우주의 수명의 나이 이상으로 그런 것이 등비적으로 10번 정도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거의 무한대 가까운 수가 지나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철학과 과학의 중요한 사조로 자리 잡습니다. 이 회귀사상이 이런 배경 속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부동점 정리, 흔히 말하는 픽스드 포인트 세어럼, 그리고 불변 부분 공간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불변 부분 공간을 정의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오늘 제 강연 중에 오퍼레이터, 즉 작용수란 말은 Separable Complex Hilbert-Space 상에서 액팅하는 Bounded Linear Operator 또는 Continuous Linear Operator인데요. 이때 Separable이란 말은 Countable계의 벡터에 의해서 근사 모든 벡터를 근사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때 이 오퍼레이터의 불변 부분 공간, Invariant Subspace란 말은 어떤 서브스페이스 M인데 거기 T가 액팅을 하면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아마 불변이란 말은 쓴 것은 T가 액팅을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썼는데 실제로 T를 트랜스포테이션의 입장에서 보면 회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불변 부분 공간이란 말은 회귀 사상의 그런 틀 안에서 다 전개되는 이론인데요. 이때 자명한 불변 부분 공간은 제로 스페이스하고 H 두 개가 있어요. 근데 1932년에 폰 노이만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오퍼레이터는 자명하지 않은 불변 부분 공간을 갖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00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있고요. 대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리만 가설처럼 그 대답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루한 결과를 보시면 몇 개 되질 않습니다. 90년 동안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 보시면 폰 노이만이 스스로 2년 뒤에 컴팩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답이 예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몇 개의 스페셜한 오퍼레이터들이 나오는데 데피니션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이를테면 유한 차원상의 오퍼레이터는 n by n 행렬인데 n by n 행렬은 아이겐밸류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스페이스가 항상 불변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한 차원에서는 이제 이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유한 차원에서 무한 차원으로 딱 넘어오면 처음 만나는 오퍼레이터가 컴팩트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무한 차원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이 예스라고 하는 걸 폰 노이만이 주장을 하고 증명은 주질 않았는데요. 20년 뒤에 아론스장과 스미스가 이 폰 노이만의 결과가 참이다 이런 것을 증명합니다. 이 결과는 에너지 오브 매스에 실렸는데요. 그리고 다시 20년 지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청년 로모노소프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컴팩트 오퍼레이터하고 교환 가능한 것들도 다 답이 예스다 이걸 보입니다. 이때 로모노소프가 사용한 테크닉이 부동점 정리입니다. 픽스드 포인트 세어럼. 그러니까 다 사실은 부동점 정리나 불변 부분 공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5년, 10년 뒤에 스캇 브라운이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하나는 서브노멀, 하나는 두꺼운 스펙트럼을 갖는 하이퍼노멀. 답이 S다라는 거 보입니다. 여기서 이 오퍼레이터들의 데피니션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서브노멀과 하이퍼노멀은 작용소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큰 오퍼레이터 전체의 클래스로 보면 매우 작은 클래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기록을 안 해서 혹시 이 그 온라인 이 강연을 들으시고 서운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크게 보면 지난 30년간의 대부분의 결과는 스캇 브라운 테크닉에 그냥 근저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결과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네,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물며 각의 3등법처럼 다 증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대부분의 논문들은 확증이 잘 안 된 결과들이고요. 그냥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결과들인데요. 사실 조금 용기를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4개밖에 설명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 열심히 해봐야 누가 발표할 때 기록에 남지도 않고 그냥 이 문제 기여하고 끝나니까 알렌 쉴즈라고 하는 이 분야의 석학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Why so much attention to the invariant subspace problem? 왜 이 문제 그렇게 열심히 풀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알렌 쉴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t is of course that it is there.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산에 오르십니까? 그러자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 산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기원전 2300년경의 유클리드 학교에서 유클리드 강의할 때 일어난 사건의 대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류 지성사 또 수학의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유목적적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인간의 호기심 그게 곧 원동력이다 이런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불변 부분공간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변 부분공간 문제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계속 진행되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 하나는 폰 노이만의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오퍼레이터들의 불변 부분공간을 다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물론 후자의 질문도 궁극적으로 폰 노이만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런 오퍼레이터 중에 쉬프트라는 오퍼레이터를 소개하겠는데요. 이 쉬프트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의 씨앗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즉 쉬프트에 대해서 잘 알면 다른 오퍼레이터들에서도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질의 소립자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쉬프트는 데피니션을 보시면 is of any little L2 space의 orthonormal basis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little L2 space란 말은 스퀘어 sum of sequence들의 집합입니다. 즉 절대값 제곱에서 더하면 finite인 건데 사실 제가 앞에서 오늘의 이 강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separable Hilbert space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separable Hilbert space는 L2 space하고 동형입니다. 아이소모픽화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little L2 space에서 바꿔놓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서브에는 n번째 항이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수열이고요. shift는 바로 이런 이 서브 n을 이 서브 n 플러스 1으로 보냅니다. 즉 한 칸 1을 한 칸 오른쪽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shift라고 이름 붙인 거고 backward shift는 반대로 밉니다. 뒤로 미는데 이 서브 n은 이 서브 n 마이너스 1으로 한 가지 문제는 이 제로를 밀면 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건 제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1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제가 백오드 시프트를 S 스타라고 썼는데 이때 스타는 애조인트인데 시프트의 불변 부분 공간을 찾는 문제하고 이 백오드 시프트의 불변 부분 공간을 찾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게 두 개 컴플리멘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면 다른 하나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비교적 백오드 시프트로 하는 게 표현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오드 시프트의 모든 불변 부분 공간을 찾아라. 이게 이제 오래된 문제인데요. 근데 이 데피니션 보시면 초보자라 하더라도 금방 아 이게 불변 부분 공간이 이런 게 있겠다는 것이 금방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E0부터 EK-1까지 벡터들로 스팬된 공간을 캐피탈 E sub K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듯이 E1을 S 스타가 액팅하면 뒤로 가니까 E0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벡터들은 다 액팅하면 EK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백한 인베리언트 불변 부분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 수학자가 이 문제를 보고 문제가 쉽잖아요. 그죠? 쉬워 보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청춘을 바쳐서 해보겠다 해서 이 리틀 L2라고 하는 스페이스 안에 이런 항아리 안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는 평생 동안 했어도 청춘 다 바치고 이 문제 못 풀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에서 문제를 던질 때 잘못 던지면
청춘을 다 뺏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순수 수학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자기 청춘은 없어져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청춘을 망치면 안 되는 거니까 질문을 조심해서 해라, 던져라. 논문을 쓸 때 퀘스천 아무렇게나 달지 말라. 이게 제가 오랜 동안 선배들로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은 이제 하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15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고드프레이 해럴드 하디라는 분은 수학 사상, 순수 수학의 최고의 화신입니다. 그의 에세이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유용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나의 발견의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세상에 실용적인 것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까지 내다보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그의 바람대로 안 됐습니다. 그의 발견은 이 세상을 충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개한 공간은 오늘날도 그의 이름을 따서 하디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더더군다나 하디의 머리글자 H자를 따서 H2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H2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노미얼 G2DN, N은 non-negative integer, 들로 스팬된 공간인데 바꿔 말하면 폴리노미얼들을 L2 센스로 이렇게 어프락시메이트 시킨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틀 L2 스페이스하고 H2는 똑같습니다. 이 똑같다는 말, 해석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흔히 아이소메트리칼리 아이소모픽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이소메트리칼리란 말은 거리를 보존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상도 보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쉬프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건 리틀 L2에서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리틀 L2에서 했던 얘기는 이 공간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하디 스페이스로 옮겨와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쉬프트를 하디 스페이스에서 말씀을 정의를 바꿔놓으면 S스탄, 아까 배우 쉬프트는 함수 F가 주어지면 그냥 G바를 곱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F제로를 뺀 것은 아까 E제로를 E-1으로 보내야 되는데 E-1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상수항을 빼낸 건데 본질적으로 F가 주어지면 G-bar을 곱해서 보내는 겁니다. 즉 G2dN을 G2dN-1으로 보내는 거고 그것은 아까 L2스페이스에서 E-sub-N을 E-sub-N-1으로 보내는 맵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1949년에 벌링이 다음과 같은 시어럼을 증명하는데 S스타의 모든 불변 부분 공간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세타가 인너 펑션일 때 세타 타임스 H2의 컴플리멘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인너 펑션이란 말은 세타가 애널리틱이고 유닛서클 상에서 세타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올모스트 에브리의 1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절대값 함수값의 절대값을 얘기할 때 서클 상에서는 이제 레이디얼 리밋 또는 넌 탄젠셜 리밋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불변 부분과는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 벌링 시어럼은 실제로 해석하게 마일스톤과 같은 결과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대학원 1학년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이 벌링 시어럼 이후에 이제 하디 스페이스 이론이 이제 아름다운 정리들이 쭉 나오는데요. FM 리지 시어럼, 인너 아우터 팩토라이제이션, H 인피니티 맥시멀 아이디얼 스페이스, 코로나 프라블럼 이런 등등 진짜 그 수학의 순수학의 절경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2에서 했으면 이걸 못 찾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그 이 세타 H2의 오스소고날 컴플리멘트를 H of 세타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너 펑션은 이미 해석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폼을 만들어놨습니다. 폼을 보시면 너무 이게 지저분하게 보여지는데요. 인너 펑션이 인피니트 블라시 인피니트 프로덕트 오브 블라시케 팩터 그러니까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거기다가 또 익스포넨셜을 곱하는데 익스포넌트 안에 또 뮤가 들어가는데 그 뮤가 또 싱귤러 메저입니다. 근데 서클상의 싱귤러 메저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너 펑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싱귤러 메조가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게 다른 인너 펑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 그 리틀 L2에서 우리가 그 백워드 시프트 인비런트를 하나 찾았잖아요. 캐피탈 E sub K. 이것은 기껏해야 세타가 G2D K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찾고 지금 이 인너 펑션 보시면 엄두가 안 나고, 실제로 이 하드스피에서 인너 펑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의 트랜스포머에서 리틀 L2하고 H2가 같은 공간인데, 이걸 리틀 L2 스페이스의 시퀀스로 표현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물론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만약 이것만 표현할 수 있다면 조화 해석하게 역사적인 또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도저히 L2에서는 이런 함수를 찾아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아까 그 질문은 하디가 없었으면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잠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를 탈피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20세기에 철학, 예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사상적 사조를 뜻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보면 다양성, 개성, 자율성, 대중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특히 주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개성과 자율성. 이 두 개가 수학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학의 현대 수학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일반화와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오늘날 수학자들은 나만의 공리를 만들고, 또 공리를 만들어서 나만의 수학적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즐기고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양의 일반화와 추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화에는 밝은 점과 어두운 점 두 개의 측면이 모두 있는데요. 이를테면 창의적 발상하고 궤변적 발상은 얼핏 보면 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창의적 발상은 훗날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방법론으로 떠오르지만 궤변적 발상은 이제 우리 곁에서 바로 사라지고 말겠습니다. 함수론에서 일반화가 1950년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함수론이 1958년 덤포드 슈바르츠에 의해서 벡터밸류드, 벡터값 함수로 확장됩니다. 이 일반화가 오늘날조차도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앞에서는 복속값 함수였고 지금은 이제 함수값이 벡터가 되는데, 특히 힐버트 스페이스의 벡터를 함수값으로 갖는 공간을 우리가 벡터밸류드 하드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걸 H2 앞에 서브스크립트에다가 그 벡터값을 갖는 힐버트 스페이스 2를 갖다 붙이고요. 놈은 똑같습니다. 놈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위원까지 가는 동심원상에서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함수들 다 모아놓은 건데, 물론 이때 인테그란드가 복속값일 때는 절대값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놈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바로 백오드 시프트도 바로 확장합니다. 모양도 똑같죠. F 주어지면 G바 곱해서 그냥 보내라. 이게 이제 벡토리얼 백오드 시프트인데, 또 바로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일반화가 나오면 그럼 벌링 시어럼 어떻게 됐을까? 즉 이런 벡토리얼 백오드 시프트의 불변 부분 공간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것도 바로 몇 년 뒤에? 3년 뒤에 렉스와 할머스에서 바로 이것도 확장됩니다. 백워드 시프트의 벡토리얼 백워드 시프트의 불변 부분 공간도 모양이 똑같다. 델타 H2의 컴플리멘트다. 그래서 H 델타라고 쓰기로 했죠. 다만 이때 델타가 인너 펑션일 때 앞에서는 스켈라 밸류드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오퍼레이터 밸류드 돼서 델타 스타 델타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델타 스타는 만약에 스켈라 밸류드가 되면 델타의 컨주게이트가 되고, 좌변은 델타의 모듈러스의 스퀘어가 되니까 앞에 스켈라 밸류드가 똑같이 되겠죠. 어쨌든 벡토리얼 백워드 시프트, 벡터 밸류드 백워드 시프트도 여전히 똑같은 모양이고, H 델타는 모두 다 불변 부분 공간이 된 것을 일반화해서 다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H 델타가 주어지면 S 스타가 액팅하면 다시 H 델타로 들어가니까 그냥 리스트릭트
to 한 것도 well defined 되겠죠. H 델타를 H 델타로 보내는 맵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일반화가 충분히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좋은 논문집에 실리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So what? 이런 이렇게 일반화해서 뭘 어쨌다는 거냐? 이게 이제 순수 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반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일반화를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건 대단한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이 일반화가 그러니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1967년에 나기하고 포이아스라는 두 분이 모델 시어럽이라는 하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이때 이 내용이 뭐냐면 임의의 힐버트 스페이스상의 모든 임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연구는 그냥 방금 얘기한 벡토리얼 백워드 시프터를 연구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오늘날 모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 스타를 H 델타 리스트릭션 시킨 것 이것을 물론 이제 H 델타가 SE 스타의 불변 부분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일반적인 오퍼레이터를 연구하기보다는 이 모델 오퍼레이터를 연구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퀘스천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또 공부를 했다고 하면 H 델타 델타가 이너 펑션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H 델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묻냐면 X의 오빗이라는 게 있는데 TR에서 X의 오빗은 X에다가 T를 액팅하고 다시 거기다 또 T를 액팅하고 또 T를 액팅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X의 오빗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벡터를 아무거나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T를 액팅하면 다시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베리언트하죠. 서브스페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스팬하면 이 오빗을 스팬하면 불변 부분 공간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아까 H델타라는 백워드 시프트의 불변 부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오빗 갖고 벡터는 끄집어내서 오빗 가지고 스팬하고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계속 연구가 됐는데요.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오빗 개수 물론 찾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하나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벡터 하나 갖고 그러면 하나 갖고 다 스팬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그때 이 X를 벡터를 시클릭 벡터 또 그때 오퍼레이터를 시클릭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했죠 사람들이. 이 질문은 테크니컬하게 데피니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붉은 글씨로 쓴 smallest number of vectors 이거를 데피니션이 스펙트라 멀티플리시티입니다. 이걸 뮤티라고 쓰는데요. 이 퀘스천 1은 다시 쓰면 모델 오퍼레이터의 스펙트라 멀티플리시티를 구하라 이런 문제와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고 또 덤비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델타가 주어지고 델타가 잘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H 델타를 잘 연구한 다음에 그 벡터를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제 계속 스팬해서 어떻게 되나 봐야 되는데요. 조금 하다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수학을. 이래서 이게 80년대 초반까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있는데 아무도 이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아마 오늘날 함수론이나 작용소론을 하시는 함수해석을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처음 봤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사라져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불변 부분 공간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몇 표지 안 남았습니다. 몇 표지 안 남았는데요. 약간 그 주제를 약간 돌려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함수를 이렇게 분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분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분해해서 각각의 이 팩터를 보고 그다음에 원래 함수를 잘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매트릭스에서 LU 디컴포지션, 무슨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L2의 L2 펑션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수많은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조화 해석하시는 분들하고 함수론 하시는 분들이 이 L2 펑션의 디컴포지션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벡터 밸류드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오늘은 매트릭스 밸류드로만 요 표현을 썼는데요. 요 L2 sub n by m이라고 쓴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어, n by m 매트릭스인데 각 n 추리가 L2 펑션인 건데요. 그 L2 펑션 phi는 항상 델타 a 스타 플러스 b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이때 델타는 inner function, a는 etched function, b는 L2 function입니다. 그리고 constraint가 2, 3, 4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자세하게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2, 3, 4라는 constraint가 있으면 이 phi가 이 델타 a 스타 플러스 b의 꼴로 항상 유니크하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canonical form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제가 이 함수론 공부를 하여튼 십수년간 해서 이 디컴포지션만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에 재작년, 작년 해서 이제 이걸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사실 그 70년대 더글라스 샤피로 쉴즈라는 사람이 아까 알렌 쉴즈 아까 한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이 L2 펑션을 잘 디컴포즈 했는데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만 디컴포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제 결과는 풀 제너럴라이즈입니다. 아무거나 가져와도 이렇게 다 분해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불변 부분 공간 얘기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 했냐면 그냥 n by r 매트릭스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인너 펑션 델타가 모양이 그러면 아까 방금 본 것처럼 a하고 b하고 잘 찾아가지고 델타 a 스타 플러스 b가 캐노니컬이 되는 이 페어 ab를 찾아라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는데요. 답을 찾아보면 이 답이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델타가 n by r인데 a 스타가 예를 들어서 r by 1이 될 수도 있고 r by 2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사이즈가 전부 달라질 수 있는데 요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금방 델타가 주어지면 a와 b의 페어를 찾아가지고 이 캐노니컬 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벌링 디그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름 붙인 이유는 벌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논의의 과정이 벌링 시어럼에 즉 불변 부분 백워드 시프트의 불변 부분 공간의 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인 건데요. 수학이 종종 예술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 예수가 같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깨우침이 어느 일순간에 일어난다 또는 우연히 일어난다 예술처럼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 마지막 이 정리도 사실 우연히 발견된 건데 앞에서 얘기한 T의 모델 오퍼레이터의 스펙트럴 멀티플리시티를 알고 싶어 했다고 했죠. 뮤 T. 근데 그게 이제 잊혀졌었죠. 근데 이 뜻밖의 이 디컴포지션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벌링 디그리하고 얘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좌변은 작용소론적인 의미의 양이고요. 우변은 조화 해석적 의미의 양입니다. 두 개의 완전히 서로 다른 양이 연관을 맺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결과는 지난 한 십수년간 황윤성 성균관대학교 황윤성 교수와 같이 거의 매일 얘기하면서 고민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사실 이거의 증명은 벡터 밸류드 펑션 시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 밸류드라는 게 사실 아주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이 이게 추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이 매우 매우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과가 이제 독자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행히 케플러의 얘기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 세 가지를 발견한 이후에 우주의 조화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서문에다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책은 100년 동안 독자를 기다릴 것이다. 신은 6000년 동안 관찰자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곧 기다림과 인내심 이것이야말로 순수 수학자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불변 부분 공간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이 동시대의 동료 수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오늘 끝까지 제 강연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밌고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줌에 보시면은 손들기가 있습니다. 손들기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보이십니까? 손들기를 줌에 보시면 누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손드시는 분이 없는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좌장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폰 노이만 문제가 결국은 아직 미해결인데 그동안 그거를 뭐 이상한 공간을 생각하고 이상한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인생을 바친 사람은 없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예. 이를테면 뭐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런 걸 찾았다 그러면 이미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까 아마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했다 하시더라도 아직까지 결과를 못 얻었으니까 예. 대부분 지금까지는 답이 참일 것이다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리만 가설 같은 경우도 질기게 풀고 싶어하는 문제인데 때때로 이게 안 됐다고 저희가 전체한테 메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그럼 없으시면 오늘 그러면 이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그 기조 강연자 이우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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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10분 후에는 3일상을 받으신 우리 김정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